안녕하세요. 이날은 디즈니의 전설적인 작품 인어공주를 봤습니다. 인어공주라고 생각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과 디즈니의 콜라보 느낌입니다. 예고편만 봐도 제 느낌이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돈이 아까워서 피곤해도 끝까지 봤어요. 이 영화 마지막까지 코미디 씬이 없습니다. 원작과 이야기의 흐름은 똑같은데 재미있는 코미디 씬이 전부 제거돼서 아쉬웠어요. 영화의 시작은 애니메이션과 조금 다릅니다. 에릭 왕자가 탄 배의 선원들이 듀공을 사냥하면서 인어에 대한 적대감을 강하게 뿜어냅니다. 과거에 인간과 인어의 거대한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에리얼의 엄마이자 바다의 왕비가 죽었고 인간 왕국의 왕도 죽었습니다. 원작에는 없었던 설정이에요. 육지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에리얼은 우연한 계기로 바다에 빠진 에릭을 구해주게 됩니다. 가뜩이나 호기심이 많은 에리얼은 에릭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죠. 흔들다리 효과라고나 할까요? 인생은 타이밍! 바다마녀 울슐라가 나타납니다. 에리얼에게 목소리를 주면 3일간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약을 팝니다. 대신 에릭을 꼬시지 못한다면 평생 닭고약기의 노예가 되는 불공정 거래를 해야 합니다. 울슐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에리얼은 결정했습니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 불베팅 가자! 독하다 독해.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된 에리얼은 육지로 올라갑니다. 착한 사람들 덕분에 에릭과 쉽게 만났음에도 에리얼의 유일한 장점인 목소리가 없어서 에릭은 이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몸으로 말해요 퀴즈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채죠? 실사 버전 에리얼이 이런 느낌이지만 설정상 미녀라서 에릭도 점점 사랑의 늪으로 끌려갑니다. 둘이 키스를 하기 직전까지 가지만 얼레리 꼴레리는 나오지 않아요. 이틀 만에 에릭을 함락 직전까지 끌고 가는 모습에 울슐라는 똥줄이 탑니다. 이거 목소리만 뺐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에리얼은 만만한 여자가 아니죠. 그냥 내가 꼬시자. 울슐라는 마법의 힘으로 AI 이미지 뺨치는 눈나로 변신하고 에리얼에게 빼앗은 목소리까지 장착합니다. 만렙 풀템 울슐라에게 에릭은 뿅! 뻑이 가요. 이야기가 슬슬 달아오릅니다. 과연 에리얼은 화끈하게 에릭을 유혹하고 울슐라와 불공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울슐라의 변신이 너무 예뻐서 힘들지도 궁금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뒷이야기가 궁금하면 영화관에서 직접 보시죠. 아니야. 영화관 가지 말고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봅시다. 셀프로 동심 파괴하지 마세요. 몰라도 괜찮은 영화의 꿀팁 3가지. 하나, 올해로 디즈니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첫 영화가 바로 인어공주입니다. 엥? 에리얼은 미인들만 있는 디즈니 세계관에서도 최정점을 찍는 슈퍼미인이지만 실사와는 원작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제 동심이 파괴되었어요. 둘, 인어공주 제작비로 2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3,3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충 오징어 게임 시즌 12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후프로 삥뽕. 디즈니는 역시 돈 많은 회사죠. 과연 인어공주가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셋, 인어공주에 나오는 캐릭터가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라이언킹 실사 버전은 사파리를 본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인어공주는 아쿠아리움도 아닙니다. 노량진 시장 생선 비린내가 시게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인어공주의 문제점은 흑인이 나오거나 배우가 예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디즈니가 동화를 소재로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디즈니의 작품을 사랑했던 한 명으로서 이 영화는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튼간 못 봤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재미가 없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